그러니까 이거 시작부터 이게 또 이런 얘기 되나 미안한데 그러니까 괜히 너무 슬퍼하실까 봐. 엄마랑 둘이 살아요. 오, 예. 네. 엄마랑 둘이 살아요. 그냥 예, 예. 그냥 가족 관계가 네. 엄마 저. 네. 그 아쉽게도. 네. 예. 그래 가지고 엄마가 조금 편찮으셨어요. 예.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7년 정도 되셔서 이제 쾌차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암이라는 게 예. 이게 또 암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맞아요. 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으신 후에 치료에 매진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집에 계셨죠. 자 이제 이거 기다려. 너도 기다려. 아이 착해. 자 됐어. 이제 됐구만. 진짜 조금 무겁지만 진심으로 조금 한번 도움을 여쭤보고 싶어서 네. 그래서 좀 부탁드렸습니다. 어머니가 이렇게 재원 씨랑 느낌이 너무 많이 비슷하세요.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예. 말 그런 것도 똑같다고. 그러고. 웃음이 많은 이유가 네. 다 어머님이 웃음이 많으시니까. 예. 이렇게 있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. 진짜 그랬어요. 예. 그래서 예. 지금 좀. 왜요? 혼자 키우다 예. 보니까 이제 저는 또 이제 벽을 살려야 되니까. 네, 나가서 예. 그 뭐 장사를 매장을 나가야 되니까. 아, 어떤 장사 하셨어요, 어머니? 뭐부터 뭐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뭐 레스토랑, 예. 스테이크하우스 또 모이집, 푸드콜 뭐, 네, 뭐 그런 여러 장사를 좀 이렇게 했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밤에 들어오잖아요. 그럼 그렇죠. 혼자 예. 혼자 있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예, 예. 어쨌든 전 그냥 열심히 그냥 아이랑 살아야 되니까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한 거 같아요. 예. 그다음에 재한이는 그냥 혼자 지냈어요. 누구 돌봐주지도 못하고. 진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재한이 지 스스로 그렇게 자랐어요. 예. 그런데도 아버지가 부재하니까 저는 그냥 다 내 죄 같아죠. 뭐. 내 속은 엄마 죄다 이게. 저한테 엄마는 너무나 강철 같은 존재시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재능이라면 우리 엄마는 천재.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멋진 사람, 위인 이런 것 같아요.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는 게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. 네. 단 한 번도 이게 부재를 느끼지 못했어요. 제 마음에 네. 항상 얘한테 그 좀 미안한 게 있어요. 응? 왜냐하면 왜요? 저는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고 네. 밥을 한 번도 못했어요, 얘한테요. 이렇게 아침만 뭐 먹을래? 그러면 또 얘는 또 내 눈치 보고 아 엄마 저는 아침에 안 먹혀요. 안 먹히기 왜 안 먹히겠어? 살이 이렇게 쪘었는데 얘가. 안 먹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뭐 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먼저 어머니께 안 해주셔도 된다. 네. 그러니까 몇 살 때요? 이게 14살 때쯤. 그러니까 중학교 때? 네. 왜냐면 내가 8시에 일어나면 엄마는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학교 가는 건 나의 일인데 왜 엄마가 30분 먼저 일어나서 날 밥을 줘야 되는 거지?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. 왜냐면 엄마도 더 잘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이 이제 밖에서 많이 먹었죠, 그렇죠? 아, 그 세상에. 아니, 근데 참 효자시고. 아, 맞아요. 예, 아주 그래서 예, 네. 어머니도 아드님을 너무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. 재현 씨한테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 뭐 네. 그러니까 처음 진짜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정말 뭐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최악의 기억이었어요. 누군가한테 트라우마가 있듯이 그런 아버지란 존재가 트라우마였어요. 너무나 뭐 고통스럽고 괴롭고 네.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 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. 그래서 너무 잊고 싶은 기억이고 처음으로 공황장애라는 걸 느낀 게 이 단어를 알고 나서 내 인생에 언제가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할 때였을까? 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, 아버지가 일을 하고 들어오셔서 벨을 누르는데요. 아이고 드디어 왔다.
이때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.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확 왔구나. 너무 컸어요 진짜.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배를 못 들어요. 저게 배소리 다 죽여놨어요. 아, 그때 그 트라우마가 돼서? 저도 엄마도 배소리를 못 들어요. 핸드폰 배소리, 저 초인종 소리 너무 겁나 힘들어요. 네. 재환 씨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랑 재환 씨랑 많이 닮았다고 비슷하다고 느낌했는데 어머니도 재환 씨랑 똑같이 재환 씨한테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. 두 분 다 이제 본인이 힘들어도 그치. 감내하고 그냥 티 안 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웃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싫거나 힘든 걸 말을 못했던 거야. 제가 이제 웃고 있으니까 많이 좀 뭐랄까 되게 밝게 잘 자란 줄 아는데 뭐 사람들이라는 게 그쵸. 가슴 뚜껑 열어보면은 안 끓는 냄새도 없대요. 그럼요. 그럼요. 다들 다 그렇죠 뭐. 맞아, 맞아, 맞아. 다들 뭐 사정들 있으니까. 네. 이게 계속 가슴에 담아놓고 있으면은 진짜 그게 병이 되고 절대 안 없어진다고 오히려 터놓고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털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담아놓으면 돌아버리니까. 아, 그러니까 오늘 여기다 다 그냥 비워내. 예. I'm tired of my flaws. They fill me with anxiety and doubt. Honestly, I'm done with hating pictures of myself and trying to be like everybody else.